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들은 각 선거구에서 각기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민정당은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제4차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 대표위원을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시국수습책을 담은 특별선언을 발표했습니다.